그렇게 안 하신다고 패시나니. 이렇게 나올라가 그게 아니라 이거 안 시켰으면 어찌 할 뻔했을까. 평소보다 요란했던지 슬쩍 나와보시네요. 어, 안녕하세요. 수고합니다. 네. 네. 무슨 일이야 이게? 아, 여기 네. 오지마을을 저희는 찾아다니고 네, 있어요. 네, 네. 오지마을이다. 네. 혹시 그러면 이 네. 마을에서 가장 그나마 외딴 곳에 사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? 예, 할머니 하나 있고 또 저 위에 또 한 집 있고 농사 지치면 농사지. 여기서 가장 외딴 곳이에요? 예. 우리가? 좀 외딴 곳이지. 요 산 넘에 연대. 오지 마을에서도 더 오지라는 곳을 찾아 산 하나를 넘어 한참을 들어가 보는데요. 지도에도 없는 곳이라서인지 영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. 빙글빙글 연결된 길이 있고 그냥 가면 쪽으로 쭉 가는 길이 있거든요. 그렇게 또 한 번 더 길을 물어갈까 하는데요. 저기 신라입니다. 왜요? 아, 안녕하세요. 예. 좀 말씀 잠깐 여쭤보려고 왔는데요. 예예. 아, 이 근처에 가다 보면은 그 외딴 곳에 혼자 사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 들고. 네. 오늘서 이박을 좀 합시다. 이박을 좀 우리 결혼한 말로 이박을 좀 하자고. 아, 이야기 하자고 이야기. 아, 네, 네. 네.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. 예, 내 아. 친구 집인데 내 집이 아니고 친구 집인데. 아, 그래요? 네. 네. 우리 커피라도 한잔 하고 소재거리가 될랑 안 될랑 내 이야기를 해줄게. 잠시 물어가려던 길에 와인잔에. 그런데 이건 더 이상 뭐 애인은 갖출 수가 없고 그냥 시원하게 그냥. 근데 이 와인잔이 그냥 범상치 않은 와인잔인데. 아이 컵이 좀 없어가지고. 손님 방문에 괜히 신경 쓰였나 봅니다. 사실 우리 마을에서 한 1km 넘게 떨어졌는데 지금 혼자 사는 분이 한 분 있어요. 아마 도시민들이 보면 요즘도 저렇게 사는 양반이 있나 할 정도로 이렇게 혼자 살다 본 길을 그래서 합니다. 말로만 듣기에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이번 여정. 과연 이 깊은 곳, 왜 따로 사는 이는 누구일지? 네. 우체통이다. 그 궁금증만 점점 더 커져가는데요. 우체통에서도 500m를 더 들어가니 사람 흔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아, 예뻐요, 색깔. 그때 나무숲에 가려진 저것은? 언니, 집이 있네. 좀 나무에 가려진 집이 있네. 아, 그러네요. 이장님이 알려주신 것과 비슷한 모습의 집이 있습니다. 저기 실례합니다. 그런데 문은 후원이 열려 있는데 사람은 보이질 않습니다. 아닌데 그 말씀하신 그 2층으로 지었다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은데? 하하, 이 집이 맞기는 한 것 같은데. 빨래? 어라, 잠시 집을 비우신 듯하네요. 이럴 때에는 무작정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. 그렇게 3시간이 흘렀을 때쯤 누군가 이곳으로 다가오는데요. 이장님하고 네. 아, 친구입니다. 아, 이장님한테 소개를 받고. 아, 뭐 사는 지겠니까? 아, 그래서 좀 소개를 좀 해보려고 사실은 더 얘기를 듣고. 지난주 네, 잠깐 같이 가봐도 괜찮을까요? 네, 와서. 간만에 열린 장날이라 읍내에 다녀오시는 길이라는데요. 오랜 오지 생활 중에 유일